언젠간 슈퍼개미 어떤 날은 이거 어떤 날은 이거 헷갈릴까 아마. 삼성 SDI 삼성 SDI 봤냐? 봤어? 봤냐 오늘? 갭상승해가지고 지금 어? 6.7% 봤냐? 다 알고 있었어. 다 알고 있어. 나는 다 알고 있었어. 응? 디스플레이 어? 그것도 알고 다 알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게 막 좋아지면서 레포트 나오고 지금 유대자본이 이거 삼성 SDI를 이거 싹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갭상승 딱 시킬 줄 다 알고 있었다고.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막 산 거야. 거짓말 같지? 들켰니? 들켰어? 몰랐지. 아무것도 몰랐지. 내가 뭘 알겠어. 몰라 그냥. 근데 내가 어저께까지 딱 사고 어제 여기서 만약에 박스를 깨고 밑으로 뽑으면은 그 다음 다시 공부를 하려고 했거든. 내가 그 삼성 SDI 공부를 좀 했어. 그래, 핸드폰 얘네가 핸드폰 만들잖아. 아니냐? 아니야. 내가 뭘 잘못하고 핸드폰 아닌가? 하는 거 내가 다시 공부하려고 했는데 딱 어제까지 어제 사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딱 했는데 오늘 딱 갭상승 딱 나와가지고 바닥에 산 것들은 다 깠지. 그래? 그래? 왜? 자기 사줬구나. 빨리 까. 까. 자기 까. 여보 어제 우리 NH 엔터 깠잖아. 폭락 중이야. 폭락 중. 빨리 까. 그거 빨고 이거 사. 이거 사 알았어? 이거 사 이거 소형제라서 이거 사. 오늘 야 우리 슈퍼 금강공업 어? 막 깠지. 아까 막 올라가 좀 깠지. 또 사야지. 또 사죠. 올까 빠사 쉽잖아. 올까 빠사야. 내가 어저께 우리 돈 생겼다 그랬잖아. 그런 거 같다가 내가 왠지 오늘 장이 좀 그렇게 또 괜찮을 것 같더라. 선물 돌릴 것 같더라고. 어제 개인이 선물 매수에다가 딱 포지셔닝 딱 봤더니 외인들이 딱 돌려놓으면서 물 먹일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내가 어제 막 샀다. 주식. 봐. 오늘 외인 선물 봐봐. 어? 종합주가지수 봐봐. 봤냐? 삼성전자만 올라. 어제 샀던 거 다 물렸어. 다 물렸어. 결국은 먹는다니까. 여보. 어제 또 내가 뭐 얘기했어. 나 어제 뭐 사면서. 어? 이거 인화전공. 어? 인화전공. 봤냐? 맞냐? 양복 이틀 용성, 이 빨간색, 요, 장대 양복 뭐냐? 장대?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, 이거 한번 타워 팰리스 양복. 어? 3%. 3%가 어디야? 3%가 어디야? 1년 목표 수익률 15%인데, 3%가 어디야? 땡큐지. 어디 샀던 거 조금 줄여야지. 알잖아. 아, 근데 나는 한번 2차 전지 이때쯤 해서 이렇게 뭐 될 거라고 몰랐어. 아, 하지. 하지 말자. 잘 됐고, 결국은 봐봐, 자기 봐봐. 다 먹었잖아. 다 먹잖아. 쟤는 손절 치면은 손절 친다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. 손절, 아직 손절 친 거 없어. 지금 뭐, 대부 시스터즈 초폭 플러스인데 그대로 들고 있고, 다 그대로 들고 있어요. 손절 칠 때는 꼭 얘기할게. 손절 칠 때는 제가 대구독자 성명을 발표하겠어요. 배배를 인정합니다. 이거 너무 똑같았는데. 내가 하고도 너무 똑같았는데?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조회수 좀 나오겠네. 너무 똑같은데? 이거 연습 좀 해봐야겠다. 아직은 패배를 인정 안 하는 걸로. 뭐 다 먹겠죠? 이제. 천천히. 오늘 뭐 종목은 그거 하고 뭐 맨날 사는 것들 있잖아. 맨날 사는 것들도 샀어요. 오늘 뭐 샀지? 한번 보자. 아우, 막 다 속 시원하게 까고 싶은데, 우리 형들한테. 이게 다 속 시원하게 까기가 조금 애매하네. 오늘 동일방직도 조금 깠고 강남제비 조금 팔고 파라다이스 샀고 삼화페인트 조금 샀고 KMH 조금 더 샀고 아세아시멘트 샀고 LT백큐 어제 LT백큐 샀잖아. 어제 또 LT백큐만 이거 한 3% 5%씩 지금 한 두 번 했어. 이것도 한두 번만 다 하면 올해 수익률 다 나오는 거야. LT백큐에서 다 뽑는 거야. LT백큐 팔았구나. 그리고 서울가스 조금 샀네. 하림지주 조금 샀고 나이스DB 조금 샀고 저번에 양봉 나올 때 이거 팔았어. 이거 양봉 나올 때 팔았고 저는 조금 샀는데 하여간 형들은 내가 얘기하는 거 보고 절대 뭐 사든지 뭐 따라 하든지 그거 하지마.
사지마야 사지마. 회사가 그지 같아. 나이스 때문에 회사 그지 같아. 사지마 사지마. 어 걔는 이거 뭐. 난 분명히 사지 말라 그랬어. 아 방송 빨리 해야 돼. 빨리 해야 돼. 지금 6분 지났어. 아 나 10분 안에 끊으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미치겠네 이거. 나도 팔아야겠어. 뭐? 팔어. 금강공업. 야 지금 팔면 안 되지. 응? 어. 하나밖에 없는데. 아니야 더 봐. 더 봐. 아, 더 그 내가 시킨 대로 해. 그래. 헛소리하지 말고. 아니 뭐 사야 되는데 그럼. 어? 팔았잖아 그거. 아 그러니까. 아 있어봐 방송 끝나고 해. 떨어질까? 오를까봐. 아이 야 걱정하지 마. 뭘 몰라. 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마음이 급하니까 안 되는 거야. 야 요 옆에 남편이 대한민국 최고의 저 바보 유튜버인데. 개그 유튜버인데 무슨 걱정을 해. 아 야 그렇게 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종목 하나 갖고 막 뭐 하잖아. 그럼 사람들이 나는 오늘 삼성 있을 때 팔고 있는데 막 사고 막 하면서 또 계좌 막 터지고 그런다니까. 똑같은 종목 갖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까지고 막 그런 게 오늘 막 삼성에 있을 때 어 저거 가나 보다 막 해가지고 저 유대자본 들어오나 보다 해가지고 작살난다니까. 그냥 여유 있게 해. 날라가면 괜찮아. 계속 나는 지금 나 어저께도 나 솔직히 어제 추천 들어왔어. 어제 종목 추천 들어왔어. TSE 이거 보낸다고 추천 들어왔는데 안 샀거든? 오늘 20% 올라. 나 이런 거 전혀 개야. 나 이런 거 한둘이 아니야. 어제 막 추천 들어온 거. 나 추천이 많이 앉아 있으면요 추천이 들어와요. 사라고. 아 이거 고객님 사세요. 이거 출발합니다. 출발합니다. 지옥행 출발합니다. 20% 오르자 하나만. 안... 내가 이런 거 아쉬워할 것 같아? 아쉬워. 어 아쉬워. 아쉬워. 이걸 살 걸. 괜히 삼성 했을 때 그지 같은 종목 이거 지금 얼마나 고생한 거야 지금 한 방에 20% 딱 먹는 걸 갖다가 에이 아쉽다. 이거 끝났다 들어가세요. 아 주식 얘기 이 정도 하고 뭐 맨날 하는 건데 DK락 또 빠지고 기다려봐 봐 온다니까 기다려야 돼. 여유 있게 해야지. 여유 있게 해야지. 어 우리 내일 못 찍으니까 오늘 빨리 이거를 두 편을 찍자. 두 편을 할 얘기 뭐 이것저것 지금 할 얘기 엄청 많어. 나 지금 부동산도 어느 지역 딱 여기 이 지역 대박 난다 땅으로 이 지역이 대박 난다 이런 거 지금 해야 되거든. 이렇게 미루다가는 거기 빌딩 올라간 다음에 그런 거 있지. 강남 있잖아. 강남 다 개발돼서 강남역 들어온 다음에 강남 대박난다. 이렇게 믿어. 그렇게 되겠어.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. 저 바쁘진 않은데 왜 그러지? 이거 방송 못하네. 자 오늘 뭔 얘기할까? 이거 야 지금 9분 남아. 이제 끝났다. 이거 오늘 여기서 끝내고 내일 거 찍자. 그냥 내일 거 찍자. 아 진짜로 너무 긴 거 같아. 내일 거 찍고 내일 올리자.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못 하겠네. 토요일 일요일도 놀러 가잖아. 아, 뭐 방법이 없나 이거. 이동식 촬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, 그 잘하는 사람들은 막 잘하던데 이거. 자, 그럼 내일 거 찍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세요.